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짧은 시간에 잇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다음 반대의 로프를 집어넣어서 살짝 감은 후에 이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당겨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넣을 수도 있겠죠?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로프를 좀더 안전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2회전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당겨주면 풀림 현상이 전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두번 매듭을 조아주니까요. 풀림 현상이 전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대의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서 한번 살짝 감은 후에 고리를 접어서 넣어 당겨주면 다음 작업이 끝난 후 풀기가 쉽고 그 다음 풀리지도 않죠. 이렇게 감아 넣으면 간혹 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매듭이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끝가닥을 한번 접어서 넣어주게 되면 풀림 현상을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좀더 로프를 강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바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더 회전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번더 회전을 해서 당겨주면 조임 현상이 두번 일어나죠. 첫 번째 매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매듭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원가닥에 고리를 만든 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지지대를 통과했죠. 고리를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킨 후이 로프를 두 개의 로프, 고리가 아니고요. 이두 개의 로프 겹치는 부분을 2회전을 해서 고리 속으로 접어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매듭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 만들었습니다. 만든 후에 짧은 로프를 지지대에 감쌌죠. 고리 속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로프를 고정대에 감은 로프를 2회전 감아줍니다. 감았죠? 그래서 끝가닥을 반으로 접어서 맨 처음에 고리 부분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당겨주면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닥을 고리를 먼저 만든 후에 지지대에 감싸는 매듭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리를 가장 쉽게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펴고 고리를 세번 회전해 줍니다. 세번 회전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로프를 가운데로 넣습니다.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리를 당겨서 마지막 거 우측에 있는 것을요. 당겨서 확보한 후에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됐죠? 안 풀린다는 거죠? 위에서 당겨도, 안에서 당겨도, 고리를 당겨도 다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프를 중간 고리 매듭입니다. 3회 감습니다. 둘, 세 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옮깁니다.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로프를 당겨서 왼쪽으로 넘긴 후에, 왼쪽으로 넘겼죠? 넘긴 후에 고리 속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왼쪽 손가락을 3회전을 합니다. 하나, 둘, 3회전 했죠? 1번, 2번, 3번이죠? 이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에 놓는다는 거죠? 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전체를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당겨서 고리만큼 당긴다는 거죠. 고리 만들 만큼 당겨서 왼쪽으로 넘겨 고리 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왼쪽에서 고리 속으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는 커지지도 않고 줄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고정 매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됐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한번 풀어서 차분하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로프를 가운데에 중간에 만들고 싶을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중간고리입니다. 중간고리 매듭법입니다.